네, 후원 코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무비 후원하기 링크 들어가셔서 후원 둥덕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어로 무비. 자, 이번 영상은 나온네버라이즈 아티팩트 추천 세팅 가이드 정리해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성진우와 많이 사용되는 헌터들 위주로 구독자 이벤트는 알죠 설명드리고,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아티팩트 세트 효과 총 정리해봤는데 표는 인벤에서 가져왔거든요. 장비의 이름과 세트 이름이 좀 달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일단 방어의 경우에는 총 8가지 2세트, 4세트 존재하고, 양신구는 총 6가지 2세트, 4세트가 존재합니다.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같이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메인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 아티팩트에 주 옵션으로 나오는 게 이게 고정된 게 있고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고정되는 거는 갑옷, 장갑, 목걸이, 귀걸이, 변동은 투구, 신발, 반지, 팔찌거든요. 그리고 강화 이후에 붙는 부가 옵션도 랜덤이고, 각 능력치별 최소 옵션과 최대 옵션이 또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최소 최대가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최종 옵션, 종결 옵션을 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의 평생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할 때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이렇게 붙거든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강화 수치 자체도 최소값, 최대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옵션별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등급보다는 레벨 높은 장비 세트 위주로 최우선으로 세트, 메인, 주 옵션, 헌터별 핵심 스탯 두세 가지 부 옵션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선택하시는 게 일단 베스트로 보이고요. 예시로 첫 번째는 방어구 가죽 세트가 있거든요. 치명타 올라가는데 위주로 착용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주 옵션에 공격력 퍼센트, CP 혹은 방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로 보조 옵션에 치확, 피해량 증가, 뭐 방어 관통, 뭐 추가 공격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 중에 두세 개는 챙기는 게 좋거든요. 전설 미만에서는 강화 후에 열리기 때문에 5관까지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 옵션과 부 옵션은 같은 옵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아래쪽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죠. 우선 성진우 아티팩트 세팅입니다. 방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초반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흑사제 세트, 무장, 그리고 가죽 세트, 강인함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최종적으로는 강인함, 가죽 4세트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딜러가 착용하기에 범용성과 효율이 가장 좋고, 초중반에는 2세트, 2세트 착용하셔도 무방하고, 옵션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4세트로, 최종 옵션으로는 투구에는 공퍼, 추가공, 치확, 방무, 피해량, 갑옷은 주 옵션 고정이고, 공퍼, 추가공, 치확, 방무 혹은 피해량, 장갑 역시 주 옵션 고정이고, 부 옵션에 공격력 퍼센트, 치확, 방무, 피해량, 신발은 치피가 좋아 보이고, 공퍼에 추가 공격력, 치확, 방관 혹은 피해량 증가. 장신구 같은 경우 야수 세트, 숙련자가 최종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고, 뭐 처형인도 보스전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최종 옵션으로 목걸이에 부 옵션은 고정이고, 부 옵션에 공격력 퍼센트, 추가공, 치피, 방관 혹은 피해량. 팔찌는 속성 피해 증가인데 착용하는 무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암속 무기면 암속 피해량 증가, 뭐 명속성이면 명속성 피해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부 옵션에 공격력 퍼센트, 추가공, 치피, 방관 혹은 피해량. 반지는 0%가 좋고, 추가공, 치피, 방관, 피해량 다 챙길 수 있죠. 귀걸이는 주 옵션 고정이고, 부 옵션에 공격력 퍼센트, 추가공, 치피, 방관 혹은 피해량 증가. 자, 그리고 헌터별로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서지우, 사람마다 세팅이 가장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트랑 옵션 보고 유동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방어구는 가죽 세트, 강인함, 신입 헌터, 확실한 분석, 신성 세트, 고결한 희생을 추천드리는데, 중에서 옵션을 보고 다른 헌터랑 겹치지 않게 딜러처럼 세팅해 주시는 게 좋은데, 최종 옵션으로는 투구에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확, 방무, 피해량, 갑옷은 주 옵션 고정이고, 부 옵션에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확, 방관 혹은 피해량, 장갑 역시 주 옵션 고정이고,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확, 방관 혹은 피해량, 신발은 치피가 좋고,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확, 방관 혹은 피해량. 장신구 같은 경우 베이모스, 처형인, 해골 세트, 광전사가 좀 좋아 보이는데, 꼬리 추가 체력, 체력 퍼센트, 치피, 방관, 피해량. 팔찌는 수속성 피해 증가가 좋겠죠. 얘가 수속이기 때문에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피, 방관 혹은 피해량. 반지는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피, 방관, 피해량 증가. 돌이는 추가 마력,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피, 방관, 피해량 증가. 다음 캐릭터 샤인 보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역시 가죽 세트, 강인함이 좋아 보이고, 흑사제 세트나 뭐 대주술사, 일발필살 요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세트 섞으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 옵션으로는 투구에 공포에 추가공, 치확, 방무 피해량, 갑옷에 공포, 추가공, 치확, 방관 혹은 피해량, 장갑 역시 마찬가지고, 신발은 치피에
옵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식구 같은 경우 가장 무난한 건 붉은 눈 세트, 투사, 베이모스, 처형인이 좋아 보이고 최종 옵션의 목걸이, 공퍼, 추가공, 치피, 방관호금 피해량, 팔찌는 명속성 피해 증가가 중요하겠죠? 나머지 부옵션들은 역시 동일하고 반지 역시 똑같고요. 귀걸이 역시 동일합니다. 엠마로랑 방어구는 사람마다 좀 많이 갈리는 편인데 가죽 세트, 강인함, 신입 헌터, 확실한 분석, 신성 세트, 고결한 희생, 대줄술사, 일발필살 착용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오는 옵션을 보고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최종 옵션은 이런 느낌으로 투구에 체력 퍼센트에 추가 체력 치확 악무 피증, 갑옷에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치확 방관 혹은 피증, 장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발도 주 옵션에 치피 챙기면서 그 옵션은 마찬가지. 장신구 같은 경우 7호 화력 집중이나 베이모스 처형인 4세트로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걸이에 추가 체력, 체력 퍼센트, 치피, 방관 피해량 증가, 팔찌는 화속성 피해 증가가 좋겠죠? 부옵션은 동일하고 반지랑 귀걸이도 부옵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민병구 같은 경우 방어구는 고이마족 세트, 파괴자 요게 좀 베스트로 보이거든요. 파워 게이지 증가가 있어서 부옵션과 부옵션 두 개 정도만 챙겨도 돼서 가성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종 옵션에 투구의 체력 퍼센트, 추가 체력, 준후 회복량 증가 이렇게 챙겨주고 나머지는 방어적인 옵션 두 개, 갑옷, 장갑, 신발 역시 마찬가지인데 신발의 주 옵션에 이 치피를 챙기면 좋거든요. 발주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장신구는 아쿠아마린 4세트, 이 뛰어난 연계 이게 좀 좋아 보이고, 부업 챙길 때는 치피는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민병구는 좀 특이한데 치피를 챙겨주는 이유는 치피가 높을수록 팀원의 치피까지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최종 옵션으로 목걸이에 추가 체력, 체력 퍼센트, 준후 회복량, 거기에 치피까지 챙기고 나머지 옵션 이런 느낌으로 팔찌에는 명속성 피해 증가 챙기고 옵션은 비슷하게 반지 귀걸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헌터는 최종인은 좀 특이하죠. 치명타가 없는 캐릭입니다. 그래서 치와 치피를 전부 다 빼고 맞추는 게 포인트인데 방어구는 가장 무난한 건 대주술사, 일발필살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흑사자 무장 세트도 괜찮거든요. 옵션 잘 나온 걸로 4세트 맞추는 걸 추천드리고 최종 옵션에 투구에 0% 추가공 방관 피해량 증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오는 대로 갑옷은 공포에 추가공 방관 피해량, 장갑은 주옵션에 추가공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 하나는 유동적으로 부옵션에, 신발은 치피 챙겨주고 그리고 나머지 비슷하게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신구는 7옥 4세트가 일단 베스트로 보이긴 하거든요. 옵션에 보면 부옵션에 여기도 치피를 빼고 챙기면 좋거든요. 공퍼에 추가공 방관 피해량, 팔찌는 화속성 피해 증가 껴주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주위까지도 넣어봤습니다. SR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고 파멸의 권좌에서도 매일 거의 반필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방어구는 고이마족 4세트가 일단 좋아 보이는데 혹은 뭐 무난한 건 신성 4세트 체력 올라가는 거 요것도 괜찮거든요. 베스트 오브는 민병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력 챙기면서 준후 회복량 챙기는 거, 투구, 갑옷, 장갑, 신발 거의 마찬가지로, 근데 신발에는 CP가 아니라 체력 퍼센트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체력 퍼센트 맞추면 여기 체력 퍼센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방어적인 옵션 두 개 이렇게 낄 수 있겠죠. 그리고 장신 같은 경우는 아쿠아마린 4세트 뛰어난 연계 이게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 CP 옵션 제외 민병구처럼 부 옵션 한두 개만 챙기셔도 무방하거든요. 옵션에 보면 체력 퍼센트 준후 회복량 위주로, 팔찌는 수속성 피해 증가가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베스트로 보입니다. 일단 주의 같은 경우 민병구가 장비를 착용하다가 이제 더 좋은 게 나오면 바꾸잖아요. 그때 이주희한테 주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가성비 좋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 쿠폰 코드 리딤 코드죠. 1번부터 4번까지 입력 안 하신 분 계시면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리에이터 코드는 무빙이거든요. 댓글에 해당 입력 페이지랑 쿠폰 코드, 크리에이터 코드 링크까지 전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빙TV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채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공개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5월 6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일요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발표는 6월 3일 커뮤니티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